막 여름에 막 덥고 막 짜증나면 막 분노가 막 제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분노를 발견한 겁니다. 아니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둘 다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많고 막 분을 잘 내는 분은 엄청 위로가 될 텐데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사랑하는 분노를 많이 하는 여러분,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화내는 걸 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분노의 결과입니다. 지금 공통점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똑같이 분노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분노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분노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분노는요, 그 에너지가 손마른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 표출됩니까?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분노를 드러냈지만 같은 거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그것을 에너지 삼아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는 쪽으로 흘려보냈다면,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 그런 악한 에너지로 흘려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겠습니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그게 악한 거예요. 분노 안 해야 되는데 분노하는 그게 또 악한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사람을 살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생명을 고쳐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분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을 살려내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